며칠 전에 잠시 찍먹하려고 방송했다가 훅먹하고 아침에 자버린 남자 진마입니다. 현재 엑스박스 게임 패스랑 스팀에서 광풍을 일으키고 있는 팔월드는 수많은 매체랑 사람들이 극찬한 것처럼 진짜 그렇게 대단한 작품일까요? 이 게임이 이렇게 높은 인기를 끌 수 있었던 배경에는 최근에 큰 변화 없이 안전한 노선만을 선택하고 있는 포켓몬 시리즈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큰 역할을 했지만 결국 게임에서 중요한 건 재미라고 재미가 있으니까 포켓몬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는 거고 출시 3일 만에 500만 장을 팔 수 있었던 건데 결론부터 말해서 저한테 재미있나요 진마님?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네 밤을 샐 정도로 진짜 재미있게 했고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왜 재미가 있는지 그 이유는 명확한데요. 게임을 하면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부분은 내가 했던 행위에 대한 빠른 피드백 즉 노동에 대한 확실한 보상이었습니다. 게임에서 노동이라고 하니까 낯설 텐데 노가다예요 노가다. 이 게임은 포켓몬처럼 귀여운 몬스터가 나오고 몬스터를 잡아 키우고 함께 싸울 수 있어서 현재 짭캣몬으로 불리고 있지만 8월드의 핵심 재미는 몬스터 테이밍을 기반으로 만든 하우징이랑 생활 컨텐츠예요. 쉽게 말해 동물의 숲이나 스타듀밸리에 포켓몬을 접목했다고 보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게임을 시작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게 내가 휴식이나 끼니를 때우고 필요한 도구를 생산할 수 있는 거점 집이 될 터전을 일궈야 하고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게 단순 노동입니다. 맨손으로 나무와 돌을 쳐서 목재와 돌을 얻고 그걸 도끼와 곡괭이 등을 만들어서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수집하고 필요한 재료가 모이면 내가 선택한 장소에다 집이나 작업대, 밭을 만드는 단순한 노동 이렇게 나만의 장소를 완성해가는 게 하우징이나 생활 게임의 재미인데 사실 이러한 재미는 완성했을 때 뿌듯하긴 하지만 마치 현실의 내 집 장만처럼 그걸 이루는 과정 자체는 지루합니다. 무엇을 하던 간에 앞서 말한 단순한 과정들을 계속 반복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게임 스타일이 정적이기도 하고 보통 이러한 게임들 힐링 게임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8월드는 이러한 특징들을 유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월드 세팅이랑 성장 속도 페리라고 부르는 몬스터를 활용해 노동에 대한 보상을 빠르게 제공하는 형태로 만들어서 재미를 증폭시켰습니다. 일단 이 게임은 편의성이나 보상 등을 유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처음부터 월드를 세팅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시작하고 월드를 만들면 월드 세팅에서 다양한 옵션을 조절할 수 있는데 난이도는 기본 죽으면 그 자리에 모든 아이템을 떨구는 페널티를 아예 없앨 수도 있고 노가다를 줄일 수 있는 월드 내 아이템 드롭수나 채집 아이템 획득량 배율, 건축물의 노화 속도, 플레이어의 기력 감소 같은 게임의 재미는 그대로 두면서도 나만의 세팅으로 게임을 더 쉽고 편하게 빠르게 즐길 수 있는 옵션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서 같은 노력을 해도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했죠. 네가 알아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가지고 놀라고 그러니 애들이 하든 어른이 하든 게임할 시간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든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든 내 실력이랑 상황에 맞춰 게임 내 보상이랑 불편 함을 내 맘대로 세팅할 수 있으니까 한번 잡으면 몇 시간은 그냥 쓱 하고 날아가는 거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붙잡은 패를 일꾼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유저에게 확실한 피드백을 제공해주는데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크래프팅 기반의 생활 게임들은 무언가를 만들고 꾸미는 것 자체가 재미이지만 그만큼 해야 하는 노동이 많아서 초반에는 지루합니다. 근데 8월드는 게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한 대략 20분에서 30분 정도인가? 몬스터를 포획할 때 필요한 펠스피어를 만들면 초반부터 바로 몬스터를 잡을 수 있고 그렇게 잡은 몬스터를 펠 상자를 통해 거점으로 불러내면 플레이어를 대신할 일꾼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게임의 재미가 가속화되기 시작하는데요. 혼자 있을 땐 뭔가 휑하고 썰렁한 데다 이렇다 할 BGM마저 없어서 게임이 굉장히 조용하고 적막한데 펠을 잡아서 거점에 풀어놓으면 도구 제작부터 식량 생산, 자원 채취 같은 다양한 일들을 펠이 알아서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혼자 있을 때와는 다르게 거점이 확장되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펠은 기본적으로 밭을 만들면 알아서 씨를 뿌려 식량을 생산하거나 돌이나 나무 같은 자원이 주변에 있으면 스스로 자원을 캐는 등의 일은 기본이고 플레이어가 사냥에 필요한 도구나 음식에 거점 확장에 필요한 잡다한 일까지 선택하면 몬스터들이 알아서 뚝딱뚝딱 만들어내기 때문에 초반에는 잠시 지루해 보여도 거점이 커지고 그에 맞춰 노동력으로 쓸 수 있는 펠이 늘어나면 내가 노력한 대비 더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자동화되어 돌아가고 있는 집을 보게 되니까 게임에 재미를 느낄 수밖에 없죠. 여기에 몬스터마다 할 수 있는 일과 장기도 달라서 단순히 포획해서 일을 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효과적인 전투랑 거점의 생산력을 올리는 데 있어 붙잡은 몬스터들을 어디에 어떻게 활용할지 머리를 쓰는 재미까지 넣어놔서 몬스터를 관리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덤으로 생각지도 못한 재미도 느낄 수가 있는데요. 내가 사장님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할까? 작업 지시만 해놓으면 펠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능력에 맞춰 도구와 장비, 음식 등을 만들어서 바치니까 처음에는 혼자 근로소득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사람들이 그토록 꿈꾸는 사업소득
고속도로로 갈아타는 경험을 할 수가 있고 현실에선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고용과 해고가 간편하고 보수도 잠잘 곳이랑 밥만 주면 끝이니까 아주 개꿀이죠. 한편 8월드는 장르의 진입벽을 낮춘 점도 게임이 재미있는 이유 중 하나인데 먼저 건축물을 개발하고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심플한 편에 속합니다. 보통 하우징 게임들은 건축물을 짓고 개발하는 과정이 꽤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는데 이 게임은 건축물을 짓는데 들어가는 소재가 주변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이라 재료 수급이 편리하고 건축하는 과정도 몬스터들이 도와주면 금방 뚝딱뚝딱하고 만들어내기 때문에 건축물을 짓는 과정에서 오는 지루함도 최소한으로 줄였죠. 여기에 게임에서 중요한 패례 성장도 거점에서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경험치가 쌓이고 밖에 나가 몬스터를 죽이거나 포획하는 행위로도 경험치가 쌓이기 때문에 성장에서 오는 답답함이나 불편함도 크지 않다는 게 장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말한 것들보다 제가 생각하는 이 게임의 가장 큰 재미이자 보상은 바로 몬스터였습니다. 몬스터는 자원을 모을 때나 집을 확장할 때나 사냥을 나가거나 모든 행위를 할 때 큰 도움을 주지만 그냥 귀여운 몬스터랑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었다고 할까요? 처음에 나오는 꼬꼬닥부터 까부냥 같은 몬스터의 이름부터가 너무 귀엽고 당연히 생긴 것도 귀엽고 하는 짓도 귀엽고 일하는 모습도 귀엽고 전투할 때도 귀엽고 심지어 죽을 때의 모습조차도 귀여워서 하다 보면 내가 납치해서 강제 노역을 시키고 있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느낌이 있다고 할까요? 실제 게임에선 개별적으로 몬스터를 쓰다듬거나 먹이를 주는 행위로 내가 좋아하는 몬스터한테 친밀감을 표시할 수도 있고 특정 몬스터는 전투 말고도 여행할 때 타고 이동을 하거나 날아다니는 것도 가능해서 생각보다 귀여운 몬스터랑 함께하는 만족도가 가장 컸습니다. 그리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현실처럼 귀여운 동물을 본다는 건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누구나 무장해제를 시킬 만큼 강력한 매력이기 때문에 귀여운 걸 좋아한다면 이 게임은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죠. 여우네.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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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야. 야. 어쩌고 또 막타. 내가 때리지 말라고 했지. 아, 진짜. 참고로 전투는 처음에 몬스터를 소환해서 활이나 총을 활용한 원거리 전투가 기반이지만 크고 강한 몬스터를 포획하면 따로 싸우는 것 말고 몬스터에 올라타 몬스터의 고유 기술로 공격하는 것도 가능해서 뒤로 갈수록 전투의 폭이 넓어지기 때문에 꽤 다양한 방법으로 전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생각외로 기본 난이도가 있어서 마냥 쉽지만은 않다는 것도 의외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재 광풍처럼 휘몰아치고 있는 8월드가 왜 재미가 있는지 확인해봤는데 재미있으니까 이 게임이 개쩌는 갓겜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건 아니에요. 재미있는 건 확실하지만 최적화 문제부터 컨텐츠 볼륨, 아직 구현되지 않은 요소들까지 이 게임은 현재 미완성인 얼리 액세스 게임이라서 지금 중요한 건 관리를 잘하는 게 최우선이죠. 이렇게 높은 인기를 끌었어도 운영을 못해서 금세 식어버린 케이스도 존재하니까요. 그래서 결론, 갓겜이 될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아직 갓겜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르고 포켓몬스터처럼 귀여운 몬스터를 잡아 육성하는 재미는 있지만 실제 핵심이 되는 재미는 포켓몬스터랑 다르니까 포켓몬스터를 생각하고 구입한다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